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밤섬 예가 클래식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자주 보이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강변북로 바로 앞에 접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번 아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강 뷰를 어떻게 잘 살렸는지에 대한 포인트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몰딩과 관련된, 그러니까 몰딩에 대한 이제 무몰딩부터 히든 몰딩, 마이너스 몰딩 등 다양한 몰딩의 형태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몰딩의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장년층 실버 세대분들을 위한 인테리어, 참고할 만한 영상,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거나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인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강뷰 집에 산다면 혹은 살 예정이라면 꼭 봐야 되는 영상으로 이번 영상을 촬영해 볼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뷰, 이렇게 이제 한강뷰를 보는 데는 여러 가지 공간들에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현관부터 거실, 그 다음에 침실, 그 다음에 주방, 다이닝 공간까지 해서 다양한 공간들에서 한강뷰를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옆에 있는 현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현관문을 통해서 이렇게 집이 들어왔을 때 한번 뒤에서 보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통큰 고정창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한강이 보이게끔 해주는 것. 말 그대로 뷰가 좋기 때문에 이 한강 뷰가 들어와서 바로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죠. 근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실제 바로 정면에 가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벽이 어떤 이제 힘을 받는 벽인지, 그러니까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 벽체의 철거 여부를 판단했고요. 당연히 이제 비내력벽이었기 때문에 벽체 철거를 하고, 보시다시피 정면에 이렇게 널찍한 고정창을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기존에 만약에 한강뷰가 막혀 있다면 그 한강뷰가 막혀 있는 벽체를 철거해서 들어오자마자 한강을 보게 해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 벽체가 철거가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는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중문의 방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벽이 철거를 해서 오른쪽에 지금 중문이 현재 있는데요. 이 중문을 어떻게 보면 정면에 둘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정면에 이 시선을 유지를 하면서 측면으로 들어가게끔 동선의 위치를 바꿔줬기 때문에 이 정면에 있는 한강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문의 방향도 측면으로 돌려주고, 또한 이 중문조차도 이렇게 좀 개방감이 있는,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크게 이제 어떤 창살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 개방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중문을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면에 있는 이런 이제 유리창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현재 투명 유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리에서 좀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리는 당연한 거지만 투명 유리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유리에 그 미리수가 있는데 보통은 최소한 그래도 8mm 이상 정도 된 강화 유리로 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유리로 또 시공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강화 유리와 8mm 정도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는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한강뷰 가져가고요. 대신 이제 신발장은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신발장 쪽은 안쪽 깊이가 좀 많이 남아서 신발장을 만들고도 앞쪽에 약간의 이렇게 벤치를 하나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문을 열고 딱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거실을 맞이하게 돼요. 뭐 거실에선 당연히 이제 창이, 큰 창이 있다 보니까 한강뷰는 뭐 당연히 잘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거실에서 또 바라보는
또 한강을 어떻게 잘 배치를 해야 잘 보일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보시면 한강이 꺾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영상에서 보여주시겠지만 한강의 물줄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공간 계획을 할 때 쇼파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이렇게 볼게요. 지금 현재 TV가 있는 쪽에서 바라본다면 뷰가 보시다시피 밤섬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막히는 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쇼파 쪽에서 앉아서 바라본다고 하면 한강을 쭉 뻗어나가는 한강의 물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쇼파와 침대 TV의 방향을 놓지만 그 배치에서부터 한강을 느낄 수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의 물줄기를 고려해서 바로 오른쪽 측면에 쇼파를 계획해서 쇼파에 앉았을 때도 이제 한강에 쭉 뻗쳐가는 그 뷰를 살렸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정면에 있는 이 창호입니다. 기존에 이제 공사전 사진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나뉘어져 있는 바로 옆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방 쪽 발코니에 있는 창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2등분이 된 이런 창호였습니다. 그래서 하부는 고정된 창이었고 위에 있는 창 정도만 열리는 정도의 창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번에 시스템 창으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중 유리로 시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현재 시스템 창의 경우는 소음을 고려해서 접합 필름이 적용된 4중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의 두께가 무려 42.76T 정도 되는 두께를 갖고 있고요. 유리의 경우는 재질의 특성상 말소리나 바람소리 등에 대한 차음은 비교적 잘 되는 반면에 타이어 소리에 대한 차음은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보시면 미세하게는 밖에서 지금 차량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본 건 바로 이 데시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32dB 나와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존 창, 예전 창이었다고 하면 이쪽에서 한번 보면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제 차량 소음이 좀 들리기 때문에 50dB이 조금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단창으로 총 4중 유리를 넣은 시스템 유리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말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보시다시피 한 32, 3 정도 되는 그래도 좀 속삭이는 소리 정도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유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좀 작게 지금 이렇게 창이 있는데 한강뷰를 만약에 살린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전체 다 통 큰 창으로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저렇게 좀 작게 창을 만든 이유가 있냐 하는 궁금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다 큰 창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한강 쪽 대로변이라 우선은 앞쪽에는 바로 강변북로라서 사다리차나 이런 걸 댈 수가 있는 어떤 도로 상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큰 창이 어떻게 보면 반대쪽 뒤쪽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작은 방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면에 있는 이 창호를 철거를 하고 이쪽을 통해서 유리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또한 이쪽도 보시면 창 사이즈가 높기 때문에 유리가 통째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렸던 건 바로 이 문이었어요. 보시면 이 도어의 높이가 2100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실제 유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있는 인방 때문에 인방은 철거할 수가 없는 콘크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인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즈 최대 사이즈가 2100 정도 되는 그걸 감안해서 결국 유리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남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꿀팁은 만약에 큰 창을 만약에 나는 설치하고 싶다 우리 집에 그럴 경우에는 그 이동 경로를 계획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뷰가 좋다라는 거는 앞쪽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자연 뷰가 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공원일 것이고 지금처럼 한강 뷰를 갖고 있다 그럼 대류변일 겁니다. 큰 이제 뭐 강변북로 같은 대류일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는 당연히 사다리차나 이런 걸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편 쪽에서 만약 유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유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면에 있는 방문의 사이즈가 거실의 창의 사이즈를
가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창호의 어떤 고정창에 시스템 창을 넣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팁으로 창 유리창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제 저 분할이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안방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안방 침실 마스터룸이 있는데요. 역시나 마스터룸에서도 현재 뭐 한강이 잘 보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 한강 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바로 침대의 계획, 침대를 어디 쪽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누웠을 때 현재 이곳에서 누워서 바라봤을 때 이 한강이 보이는 방향과 현재 여기서 누웠다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반대로 안쪽에서 이렇게 누웠을 때 한강이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침대 헤드의 방향에 따라서 이 한강이 정면에 보이는 뷰를 얼마큼 가져가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난 정말 한강을 뭐 이렇게 쫙 정면에서 바라보고 싶다. 그럼 지금처럼 이 앞에 있는 발코니 확장을 하고 전면부에다가 바로 이렇게 누웠을 때 바로 그냥 한강이 정면에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침실이라는 특성상 약간의 아늑함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침대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강 뷰와 관련된 것은 확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체크, 두 번째는 헤드 방향에 따라서 공간의 계획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공간,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현재 이렇게 주방이 멋있게 잘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형 주방을 형성을 하고 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앉았을 때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앞에 쪽 채광이 굉장히 밝아서 뿌옇게 보이긴 하지만 보시면 왼쪽에서도 한강이 보이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걸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쪽에 식탁을 배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식탁을 배치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공간이 많이 차지할 수가 있게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배치를 해서 요리를 하거나 이 거실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한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저기를 봐도 이렇게 한강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면형 구조로 계획을 해서 한강뷰를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한 가지 여기에 숨은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현관 들어와서 바로 정면에 조금 널찍한 공간이 하나가 정면에 있죠. 바로 여기요. 실은 이곳에 저희가 식탁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탁, 어떻게 보면 주방의 일부일 수 있는 키친, 다이닝 공간인데요. 다이닝 공간도 실제 이쪽에 배치를 해서 여기 식탁을 놓게 되면 여기 식탁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당연한 거지만 정면에 한강뷰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이제 공간의 시선들은 다 정면을 향해서 배치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한강뷰에 살거나 한강뷰를 살 예정이라면 이런 소소한 공간들별로 이 한강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다른 방들, 뒤쪽에도 보면요 실제 두 개의 방이 더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에서도 나오게 되면 이 통로를 통해서 거실을 가게 되는데요. 이 거실을 통해서 갈 때도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 개방감이 있는 창을 통해서 한강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소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각자의 어떤 집의 환경에 따라서 혹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배치나 계획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외부적 요소를 잘 내부로 끌어들이냐라는 관점으로 이번 영상 촬영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강이라고 하는 한 가지 뷰를 가지고 현관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주방에서, 복도에서 등 다양한 시선들을 한번 같이 다뤄봤어요. 아직까지 저희 웃음건축에서는 항상 어떤 공사의 어떤 디테일, 마감에 대한 부분들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은 특별한 편집 영상을 앞으로 좀 자주 촬영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공적인 디테일에 대한 영상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단 조금 더 감성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웃음건축 송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